첫 번째 뉴스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진짜 차값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짜요? 지금까지는 신차를 출시하면서 편의사항을 추가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가격을 절반만 올렸기 때문에 가격을 내린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잖아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현대기아차가 가격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 출시한 기아 뉴 스포티지 R은 주력 모델인 프레스티지 등급이 60만 원 내려갔습니다. 2014년형 뉴 소렌토 R도 프레스티지 등급 170만 원, 노블레스 등급 75만 원을 각각 인하했습니다. 19인치 합금 휠, 실내 무드램프와 같은 편의장치를 기본 적용하면서도 가격을 내린 거죠. 2014년형 소나타는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편의장치를 조금 더했지만 가격은 동결했다는군요. 그랜저도 최상급 모델의 가격을 100만 원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대기아차가 올해 내놓은 부분 변경 모델 중에서 편의장치가 더해지면서도 기존 모델과 신차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 모델은 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차가 가격이나 공세를 펼치면서 국산차와 가격 차이가 없어지니까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싸게 내놨으면 좋았잖아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니까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